21만 5,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로보로보입니다. 로보로보는 주요 제품은 교육용 로봇,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및 부수 제품을 연구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음. 국내 방과 후 학교 교육 서비스 제공, 생명과학 및 코딩 분야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러닝온, 관련 위탁 서비스업을 담당하고 있는 주식회사 CDA에듀라는 두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교육용 로봇 기업임. 국내외 탄탄한 판매 인프라를 확보하며 명실상부한 교육용 로봇 업계의 선두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교육용 로봇,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및 관련 교재 등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및 부수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음. 대시 주요 제품은 로봇키트, 로봇키즈, 유아로 등이며 국내 지역 총판 20여 개, 하위 교육원 60여 개의 판매망과 수강생 2만여 명을 확보하고 있음. 대시 2020년 비대면 양방향 방과 후 교육인 러닝온을 론칭하였으며 온라인 로봇 대회를 개최하고 AI 교육 사업화 관련 제품을 출시하는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였음. 재무 대시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방과 후 학교의 정상화로 교육용 로봇 및 과학기자대 위탁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매출 신장에 힘입어 원가 및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축소. 금융수지 저하에도 법인세 환급 등으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인공지능, 로봇, 코딩, 융합과학 등의 교육 서비스의 수요 증가세와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로보로보의 시가총액은 1,06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로보로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798위입니다. 로보로보의 상장 주식수는 2,034만 8,454 주입니다. 로보로보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로보로보의 퍼은 745.71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1.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384.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5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53배, 1,4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6억 원, 마이너스 15억 원, 마이너스 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1억 원, 마이너스 13억 원, 마이너스 4억 원입니다. 로보로보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번지 19%이고 유보율은 1399.2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08.80이며 전일 대비해서 4.30 더하기 0.1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88.71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9 더하기 1.3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보로보의 2023년 8월 21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2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22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로보로보의 종가는 5,220원이며 주가가 로보로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